안녕하세요. 선아켈리입니다. 좋은 아침이고요.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네요. 오늘도 좋은 명언 천천히 따라 써볼게요. 오늘의 명언은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분이 이제 말씀하신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 데에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. 이게 천천히 써볼게요. 작은 꽃을 좀 크고 진하게 써볼게요. 만드는 대도는 좀 작게 위에서 위에 이제 빈칸 나오지 않게 채우면서 써볼게요. 만드는 대도 오랜 세월의 노력은 크게 진하게 쓸게요. 이는 작게 밑에다가 필요하다. 가짜를 밑으로 좀 획을 길게 내렸어요. 그다음에 밑에다가 윌리엄 블레이크 선아 켈리 이렇게 써봤고요. 이렇게 해서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볼게요. 그다음에 이제 한장더 써볼게요. 뒤에다가 이번에는 제노펜으로 한번 써볼게요. 같은 문장을 펜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른 느낌이 나올 수 있거든요. 하나의 작은 꽃을 이번에는 그 옆에다가 붙여볼게요. 만드는 데도 그다음에 올해는 좀 크게 쓰고요. 오랜 세월 이렇게 썼어요. 밑에다가 명언 말한 사람 이름이랑 윌리엄 블레이크 그다음에 선아 켈리 이렇게 써주고요. 옆에다가 예쁘게 또 꽃이든 어떤 그림이든 하나 또 그려보시면 또 괜찮을 멋질 것 같아요. 이렇게 문장을 쿠레타케 붓펜이랑 제노펜이랑 그래서 한 번씩 써봤어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내일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